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과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도지사라고 불릴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쏟고 있죠. 경기도 대표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경기 아리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환경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상당하다고 합니다. 경기 아리백 정책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 평택항만공사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연간 전력 사용량인 140만여 킬로와트시 중약 30%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달이 200여만 원 전기세를 아끼고 있습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2025년까지 대체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 에너지를 아끼는데 적극 공공의 목적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공공 아리백을 추진 중입니다. 이어 대상을 산업단지와 도민으로까지 넓혀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경제 분야, 특히 일자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에 뜻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만든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공공부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40개가 넘으면서 연간 57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명에 불과하던 직원은 기술자와 활동가 등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배당주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장비나 전기공사, 감리 등 지역 업체와의 협업에 따른 간접 일자리까지 따진다면 더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가 아리백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로 낮춘 반면 경기도는 30%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처음으로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면서 경기 아리백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30% 달성과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13개 전략과제를 추진한다는 게 핵심. 이를 위해 공무원과 도의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시장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큰 메시지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비롯해서 많은 기업인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아리백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오는 2026년까지 만들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총 9기가와트 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행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의 기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또이 관련된 산업 발전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엘고 전 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